너무 이렇게 대표팀에 다시 돌아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시 이 나라를 대표해서 뛸수 있게 돼서 정말 행복하고 좋습니다. 뭐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제가 항상 대표팀에 들어와서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포지션적인 건 감독님의 선택이시니까, 저는 어디서 뛰던 뛸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팀에 도움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흥민이 형은 정말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팀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저도 최대한 흥민이 형을 많이 도우려고 노력할 거고, 흥민이 형도 팀을 위해 그리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니까 같이 뛸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제가 세트피스를 차면서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최고로 큰건 일단 팀에 도움이 되고 싶은 게 제일 큰것 같아요. 그게 팀에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도움이 많이 되고 싶어요. 처음 돌아왔을 때잘 지냈냐고 물어봐 주시고, 정말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축하하다고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얘기한 게 없고요. 얘기를 해도 일단 그건 저와 감독님 이 사이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좀 그런 것 같습니다. 축구 선수로서 월드컵을 가고 싶은 건 정말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걸 넘어서서 정말 꼭 제일 가고 싶은 대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월드컵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하고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고, 매 순간 항상 발전을 하려고 새해 선을 다했기 때문에 뭐 따로 월드컵이란 대회를 나가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고 그런 점은 있을 수 있지만, 뭐 월드컵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매 순간 항상 발전을 하려고 하고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건 항상 똑같았던 것 같아요.